이렇게 LTE 모드를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켰습니다. 녹색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고요. 자, 가보죠. 자, LTE 모드를 켜보겠습니다. LTE 모드를 켜려면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휴대폰과 이 조종기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 와이파이 누르시면은 와이파이를 검색을 합니다. 그래갖고 누르고 계시면은 와이파이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지금 통신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요. 저번에 태행상 보니까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것 같긴 했어요. 설정에서 개인용 핫스팟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검색하시면은 연결이 돼요. 이렇게 연결된 후에는 4G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4G를 눌러놓고 기다리시면은 쟤랑 얘랑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강화된 전송이 활성화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비행하시면 됩니다. 저 녹화도 다 눌러놨고요. 오늘 실험할 거는 집에 얘를 착륙시키겠습니다. 착륙시켜놓고 조종기에 전원을 꺼서 연결을 끊은 다음에 조종기에 전원을 킨 다음에 얘가 다시 연결이 붙는지 안 붙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죠. 조종기를 매번 드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드론 방향으로 이렇게 드론을 이쪽으로 날렸으면 조종기를 이쪽으로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거 없이 그냥 뒤집어 앉아도 괜찮긴 한데 지금 신호 약함이 떠요. 4G 또한 지금 연결이 끊겼다라고 합니다. 잠깐 취소. 야, 4G 끊기면 안 되지. 여기가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이긴 합니다. 전화가 잘 안 터지는 데라 지금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. 예상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겠는데요. 연결이 끊겨갖고 RTH가 저절로 진행이 되고요. 힘들게 태행산까지 왔는데 그럼 내려가서 좀 잘 연결되는 데서 해보겠습니다. 주차장에서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. 여기 등산을 끝내고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LTE 모드를 장착한 미니3를 여기에서 날려보겠습니다. 여기서 전화기가 잘 터집니다. 아까 전에 정상에서는 전화기가 진짜 안 터졌거든요. 통화를 하는데도 계속 끊어지고 그랬습니다. 여기는 잘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LTE 모드 껴진 미니3를 전원을 켜고요. 그리고 얘 와이파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젠 통신이 가능한 거죠. 얘 녹색불이 켜졌나 보고요. 여기 녹색불 켜진 거 보이죠? 그러면 4G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. 활성화 됐습니다. 강화된. 이 상태에서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왜 이러냐. 아, 제발 그러지 마.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습니다. 자. 홈포인트는 업데이트 됐고요. 조정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녹화는 잘 되는지 모르겠고 소리도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볼게요. 오늘의 목적은 제 집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조종기의 전원을 껐다 킨 다음에 연결이 다시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제대로 가고 있어요. 이왕이면은 좀 이쁘게 찍으면서 갈까요? 사실 지금 RC는 끊겼어요. 4G로 지금 통신하고 있습니다. 야, 안 돼. 벌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입니다. 잠시 끊기는 일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잘 가고 있어요. 1.5km, 1.6km까지 왔습니다. 4G로 연결하니까 정말 자유롭게 됐습니다. 좋네요. 거의 다 왔어요. 미니3 특성상 오랫동안 켜져 있으면은 과열돼가지고 꺼집니다. 팬이 없어가지고. 자, 정면을 딱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좀 세밀한 운전을 할 때 시내 스무트 모드로 바꾸시면은 조금 더 세밀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이게 FPV 드론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FPV 드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용기가 생겨요. 지금 조종이 조금씩은 끊기고 있는데 못할 정도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? 정면을 바라보고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갔고요. 아래를 보고 바닥에 놨다가 누가 또 밟을 수도 있잖아. 이왕이면 저 테이블 위에 올리겠습니다. 90도로 내리고 저 십자가 표시가 착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십자가 표시. 자, 내려볼게요. 착륙. 오케이, 착륙했어요. RC 신호 유실. 이륙 시도. 아, 이 시간, RC가 지금 유지되는 이 시간 동안만 이륙을 할 수가 있대요. 이 시간이 지나면은 연결이 끊기는 거죠. 이때 시동을 걸어볼게요. 어, 아야. 아무튼 다시 움직여집니다. 지금 프로펠러 설치 오류라는 게 떴거든요. 지금 걸쳐 있는 것 같아요. 이륙하다가 실패를 해서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륙은 다시 되지만 전원이 끊기면은 이륙이 안 될 거예요. 꺼볼게요. 켰습니다. 둘이 연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여기 설명대로 조종기가 가까이 있어야지 다시 연결이 될 것 같아요. 미니3랑 연결이 다시 안 되고 있죠. 연결이 되면은 요 연결 가이드에서 고플라이로 다시 바뀝니다. 가는 동안에도 찍어 볼게요. 자, 집 앞에 다 왔고 여기는 이 정도 거리면 조종기도 연결될만 하거든요. 근데 연결은 안 되고 있어요. 와이파이도 살아있고 아마도 미니3 전원이 꺼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아마도요. 우선 미니3 보러 가죠. 어? 연결됐어. 프로펠러 설치 오류. 기체 뒤집어짐. 아, 기체가 뒤집어져 있구나. 아무튼 바로 가보죠. 어떻게 돼 있나? 안녕하세요. 드론이 뒤집어 있진 않는데. 아무튼 어? 아, 야, 에헤이. 아이, 떨어졌어. 아, 떨어졌어, 여기 박혀서. 아, 속상하네. 아무튼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.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가자, 가자. 아, 녹화 안 했어. 녹화 안함. 다시 이륙. 더 일해야 되겠다 너. 아.